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실 텐데요. 오늘 도심 속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과 선물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연휴 첫날의 표정을 보도합니다. 갓 쪄낸 송편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덩달아 형형색색의 송편을 포장하는 상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반대편에서는 제수용 튀김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저렴한 가격에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100여 미터 이어진 시장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인심도 좋고 그 물건도 많이 풍부하고 그래 과일하고 떡이랑 그 튀김 종류 많이 준비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올여름 매출에 타격이 컸지만 상인들은 명절 특수를 맞았습니다. 긴 비속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또 오늘 모처럼 좀 명절 분위기도 나고 재래시장은 역시 명절에는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마트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을 위해 선물을 한가득 준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핍니다. 넉넉한 한가위만큼 마음도 풍요롭게 그래 가족 친지들 자그마한 선물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 준비를 좀 했습니다. 풍년을 맞아 가격이 저렴해진 과일과 쌀은 선물 세트로 단연 인기. 한우의 강세도 여전합니다. 작년 대비 20% 이상 시세가 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냉동보다는 한우 냉장 세트가 저기 한 20% 정도 매출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오늘 전통시장 등 유통가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경남에서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추석 당일에는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창원기상대는 추석인 내일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으며 추석 보름달은 올해 뜨는 보름달 중 가장 커다란 모습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추석 당일 달이 뜨는 시각은 창원과 통영, 거제가 오후 5시 43분, 진주와 밀양이 각각 오후 5시 45분과 오후 5시 42분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 나들목 인근에서 마산에서 대구로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스리랑카 국적의 32살 A씨가 숨지고 같은 국적의 동료 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8시쯤에는 남해고속도로 진성 나들목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를 트레일러가 추돌하면서 뒤집혀 트레일러 운전자 43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통영시 한산면 문어포 인근 바다에서 38톤급 예인선이 2.99톤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59살 배모 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배 씨의 부인 59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한편 어선과 충돌한 예인선은 그대로 도주했다가 뒤늦게 해경에 검거됐고 해경은 예인선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에는 화재가, 추석에는 구조 구급 출동이 평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3년 동안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 연휴 구조 출동 건수는 하루 평균 155건으로 설 평균보다 4.2배 많았고 평일보다도 1.5배 많았습니다. 반면에 화재 출동 건수는 지난해 설 연휴는 하루 11.3건인데 추석은 7.8건에 그쳤습니다. 창원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창원 축구센터 보조구장과 풋살구장, 하프돔, 또 창원 스포츠파크 롤러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마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트랙과 진해 공설운동장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고성군도 고향을 찾는 귀향객과 관광객을 위해 공룡 발자국 화석관과 영상관 등을 갖춘 당항포 관광지와 국내 최초의 공룡 전문 박물관인 고성 공룡 박물관을 정상 운영합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KBO 최초로 한 시즌 9명의 타자 모두 규정 타석을 채운 팀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규정 타석 수는 446으로 NC는 지난 8월 나성범 선수를 시작으로 박민우와 테임즈, 이종욱 등에 이어 어제 김태곤 선수까지 9명의 타자가 규정 타석을 채웠습니다. 9명 모두 규정 타석을 채운 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6개 팀,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1개 팀에 불과합니다.
4대강 유역에 설치된 보에서 각종 부실 하자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 시공과 하자가 낙동강 합천창령보에서 83건, 창령함안보에서 51건에 달했습니다. 하자 내용은 시설물 균열과 지하수 누수, 바닥보호공 침하, 세굴 등입니다. 이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50여 건의 부실 하자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돗물 단수 사고에 대비해 시군별로 비상급수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전 시군에는 연휴에도 38개 비상급수 상황반이 가동되고 시군별 43개 기동 복구반이 단수 사고에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병 수돗물 2만 6천 병과 복구 장비 108대, 급수차 35대도 가동 가능 상태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기업 생산품 사용과 일감 주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시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비롯해 시가 발주한 공사와 사용하는 자재에 지역기업의 제품을 먼저 쓰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자가 여러 곳이면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형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 참여 계획서를 내도록 해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다음 달 말까지 소규모 영세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